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약근반 율쌤입니다. 7분이면 충분해.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5주차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 한번 이렇게 쭉 숙지해 주신 다음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도 차로 출근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좀 약간 투닥투닥거리는 내용들이 연출이 될 예정이에요. 베트남의 이런 차 도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입니다. 쌉, 쌉. 이거는 곧이란 뜻이에요. 곧은 뭐다? 쌉, 쌉이라고 합니다. 자, 안 어이, 쌉 렌너이즈어. 남부로는 안 어이, 쌉 렌너이즈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안는 남편에 해당이 되죠. 원래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호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호칭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 어이, 쌉 렌너이즈어, 쌉 뭐뭐즈어라는 것은 곧 뭐뭐해라는 뜻이고, 렌너이는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보, 곧 도착해요? 라고 할 때, 안 어이, 쌉 렌너이즈어, 안 어이 쌉 렌너이즈어. 북부로는 아잉 어이 쌉 렌너이즈어, 아잉 어이 쌉 렌너이즈어 라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헙, 그냥 헙 하시면 안 되고 헙, 헙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하다, 헙, 헙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나이 엠거 헙, 상나이 엠거 헙 이거죠? 자, 여기서 M은 아내가 스스로 본인을 지칭할 때, 혹은 누군가가 아내,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M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에 저 회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상나이 엠거 헙. 상나이 엠거 헙. 오늘 아침에 저 회의 있어요? 상나이 엠거 헙. 상나이 엠거 헙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D, D. 자, D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문장 맨 앞에 쓰면,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D, D, 이런데요. 자, 여보, 언제 도착해? 나 오늘 아침에 회의 있어. 라고 했더니, DM 좀비 몽, 낸 야, 문, 머이 몽, 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DM 좀비 몽, 낸 야, 문, 머이 몽, 너. 오케이, 북부로 하면요. TM 준비 무엇? 낸저밍 머이 무엇 더? 이건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T 그러니까 M 안에 그쵸? 당신이 준비를 했는데 무엇 늦게 준비했잖아. 그래서 저 이제 지금 밍 우리가 머이 그제서야 무엇 더? 너는 아무런 뜻이 없고 강조입니다.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늦는 거야. 뭐뭐 해서 뭐뭐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준비해서 낸 그래서 지금 우리 늦는 거잖아.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조금 길지만 천천히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 준비 뭐낸야문뭐뭐 더? DM 준비 뭐낸야문뭐뭐 더? 북부로는 DM 준비 뭐 nên giờ mình mới muộn đó, thì em chuẩn bị muộn nên giờ mình mới muộn đó, giờ mình mới muộn đó, mới muộn đó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남부로는 biết, biết, 북부로는 biết, biết 이거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는 b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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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ế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이 아, 여보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니까 아, 알아, 알아, 알아. 어떻게 한다? 미끄러, 미끄러. 믹 러이 믹 러이 비엣 러이 비엣 러이. 자,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 믹 러이 믹 러이 믹 러이 믹 러이 비엣 러이 비엣 러이 비엣 러이 비엣 러이 라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룸여 룸여. 북부로는 룸저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룸은 오른 맞은이란 뜻이고 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룸저라는 거는 정시에 꼭 뭔가 여러분 정각에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늦지 않게끔 그 정시에 제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룸여, 룸여, 북부로는 룸저, 룸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 알았어, 알았어. 내일부터 내가 새 준비를 할 거예요. 룸저 정시에 준비할게. 그러니까 늦지 않게끔 준비할게라고 한 거예요. 드 마이 엠 새 준비 룸저. 북부로는 드 마이 엠새 준비 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제 시간에 준비할게요라고 합니다. 드 마이 엠새 준비 룸저. 드 마이 엠새 준비 룸저. 북부로는 The my em sẽ chuẩn bị đúng giờ. The my em sẽ chuẩn bị đúng giờ 라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Đến nơi, đến nơi. 이거는 이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냐라고 할 때는 항상 đến nơi, đến nơi, đến nơi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투닥거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자기 회사에 거의 도착한 거예요. 렌라이저이, 렌라이저이 하는 거죠. 렌라이러이, 렌라이러이 혹은 북부로는 렌라이저이, 렌라이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아, 다 왔다. 이게 뭐다? 렌라이러이, 렌라이러이. 북부로는 렌라이저이, 렌라이저이. 이 어는 그냥 감탄사일 뿐이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렌라이저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러이, 러이 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 문장 앞에 주어로 쓰이면 여기, 이것, 이분에 해당이 돼요. 러이, 러이, 더이 아니고 러이, 러이 이겁니다. 자, 저엠 수옹 러이네 라고 했어요. 자, 남부로는 저엠 수옹 러이네, 북부로는 저엠 수옹 러이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남부로는 저엠 수옹 러이네, 북부로는 저엠 수옹 러이네, 이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수옹 수옹 이 정도의 차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저 주어 수로가 나오면 이 주체가 이 동작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옹 내리게 해달래요. 러이 여기에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기 내려주세요 하면 저엠 수옹 러이네, 저엠 수옹 러이네, 저엠 수옹 러이네. 북부로는 저엠 수옹 러이네라고 해서 저엠 수옹 러이네, 저엠 수옹 러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개의 문장을 쭉 연달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남부로 먼저 할게요. Anh ơi, sắp đến rồi chưa? Sáng nay em có họp, thì em chuẩn bị muộn nên giờ mình mới muộn đó. Biết rồi, từ mai em sẽ chuẩn bị đúng giờ. Ồ, đến nơi rồi, cho em xuống đây nhé. 북부로 하겠습니다. Anh ơi, sắp đến nơi chưa? Sáng nay em có họp, thì em chuẩn bị muộn nên giờ mình mới muộn đó. Biết rồi, từ mai em sẽ chuẩn bị đúng giờ. Ồ, đến nơi rồi, cho em xuống đây nhé. I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5주차 내용도, 2월달 내용도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꽉 봐!